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우리 몇몇이냐. 절세가인 어떤 음악도 네 마디로 구성이 됐다. 항상 박은을 해서 네 박, 여덟 박, 일여섯 박, 스물, 서른두 박. 여기서도 여덟 하면은, 자, 이제는 내가, 하나, 둘, 둘, 둘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박을 쳐, 머릿속으로. 그래, 여덟 하고 똥꾹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틀리면은 뭐? 어떻게? 피티째죠. 피티치즈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아, 군대랑 그만. 갔다 와서. 군대, 여기 군대야, 이제 앞으로 군대 PT 체조. 자, 다 같이. 덤, 덤, 덤. 틀리진 않았는데, 그 욕을 못했잖아. 멈추기만 했지. 이렇게 쉬면 가정하지 여러분들 쉬어지지 쉴줄 알아야 돼. 그때 이제는 입으로 하나 둘덩 따꿍 둘둘덩 따꿍 셋둘덩 따꿍 하면서 이덩 따꿍에서도 여기서 하나 없이 다 같이 덩. 봐봐, 날 봐봐. 이렇게 해야지 숨을 쉬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만 할게 아니잖아. 서서 공수도 줘야 되고, 문서도 해야 되고, 타령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하려면 그때 호흡을 해야지. 박에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야. 뛰는 것도 박에 맞춰서 뛰어야지.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에서 댄싱 나인 뭐 이런 거 춤추는 프로그램 봤어? 경연대회? 이런 데서 호흡이 안 맞으면 애들이 춤을 못 추잖아. 우리 똑같대, 앞으로 우리가. 라이브를 다 뛰어야 된단 말이야. 다 같이! 너는 다 손을 자꾸 뒤집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 이렇게 뒤집으면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꺾일라도 못 꺾이는데 넌 자꾸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막 뒤집어. 손을 더 이렇게 그다음에는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쥐가 넘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팔꿈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옳지 이상대 박자를 조금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재금을 들어보세요. 재금. 재금을 들때 앞으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재금 잡는 손이 제일 중요해. 여기 끈을 이렇게 나한테 내 무릎 쪽으로 일자로 놓고 끈을 무릎 쪽으로 바닥에다 내려놓고 끈을 일자로 나한테 쪽으로 이렇게 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봐.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손을 가위한 상태에서 가위를 그대로 이 상태로 껴. 이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로 낀 다음에 그대로 요걸 잡아서 이렇게 모양이 돼. 손 펴고 이렇게 쭉 펴고 손가락 가위도 다 펴고 손끝 아직 잡지 말고 나 손바닥을 먼저 집어넣어. 이렇게 손바닥을 먼저 집어넣은 상태에서 세 손가락만 오므려 가위를 그대로 놓고,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손, 여러분들 오른손은 그냥 놔두고, 왼손만 이렇게 가무질어, 이렇게. 가위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무질어, 이렇게. 가위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무질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무질어,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딱 들어뜨게. 옳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무질어 이렇게. 옳지. 그 상태에서 힘을 빼 이제 힘을. 힘을 빼고 이렇게 움직이게 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움직이게. 그 다음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정도 움직이게. 이렇게. 힘을 꽉 쥐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잡아. 잡고 여기는 엎드려 기대고. 옆구리 기대. 골부 듯이 한테 그대로 손을 세워. 수직으로. 수직으로. 수직. 수직.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한 5도 정도만 기울여. 5도. 열고. 뚜껑 열고. 쥐지 말고. 또 누웠지? 저 팔 들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다시. 잘 봐봐, 잘 봐봐, 다시. 이 날개는 고정. 그냥 들어. 그렇게 자꾸 앞다발라 하지 말고. 치라니까 내려놓고. 힘들어. 힘들면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가. 이제 좀 쉴 때는 정확하게 쉬어줘야 돼. 내려놓고 쉬는 거. 자, 봐봐, 다시.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이해를 해야 돼. 누우면은 얘가 움직일 수 없어. 너무 쓰면은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비드듬이 세워주는 거야. 그 다음에 비드듬이 세워주면은 이게 타악기야, 타악기. 때린다 해서 타악기. 장부도 타악기. 피디 같은 건 뭐라 그래? 빨통 있다 해서 관악기라고 하는 거, 관악기. 근데 이 타악기인데, 때려서 나는 타악기인데, 요 위에를 막아주면은 일이 열리고 여기에는 공기의 벽이 생겨, 공기의 벽이. 때리는 순간에 무슨 공기가 생겨? 밀면 어떻게 공기가? 압축이 되지. 압축된 공기하고 밖에 있는 공기가 밀도가 틀리지. 그러니까 밖에 공기가 차단벽이 돼서 여기가 관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봐. 그러면 이게 관악기처럼 소리가 피리가 수려하는 거야. 웅웅웅웅 수려나지? 네. 밀도 차이 나는 소리를 이 쇠끼리 부딪히면서 빠져나가니까 멜로디 같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붙이고, 밑에의 울림을 가정적으로 주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무게중심이 얘보다 올라가줘야지, 소리가 자연스럽게 울려지겠지. 여기는 다 들고, 똑같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 소리가 어려운 사람 좀 더 내려봐, 손을. 끈을 이렇게 쭉쭉 내려봐, 이렇게 쭉 나처럼. 쭉 내려봐, 이렇게 올렸다가, 서커스에서 봉춤 추는 사람 내려가는 걸 축 떠트리기. 이게 힘이 여러분들 빠졌나 안 빠졌나 보는 시점, 툭. 아니, 끈을 해주라고 봐봐, 끈이 이렇게 툭. 옳지, 그렇게 잡아줘야지. 자, 다시 여기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툭. 그렇게 되는 사람은 힘이 빠진 거야, 손에. 툭. 다시, 툭 해보라고, 손을. 아니, 끈을 잡아서 툭 해보라고. 툭. 끈을 툭. 위에 잡았다가 쭉 미끄러뜨려보라고. 진짜. 너, 나, 저러다 하는데도 금방 쫓겨났는데, 앞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듣는다, 이제. 봐봐. 이 상태에서 끈을 쭉 내려보라고. 말길에. 촉! 그렇게 더더더더 하면 힘이 들어간 거야, 손에. 말길은. 자, 다시 봐봐. 딱 잡고. 잡고. 이 상태에서 툭.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툭 못 떨어뜨린단 말이야. 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힘 빠진 거야. 해봐. 옳지, 그렇게. 응. 그렇게 된 사람은 이 상태에서 쳐도 소리가 잘 나, 이렇게. 쭉 들어줘.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위에 날개가 붙이는
조절을 힘 조절하는 거야 이게. 각이 자꾸 흔든다니까 너는 각이 더 세워줘야 돼. 이렇게 더 세워줘. 날개를 더 열어. 날개를 더 열어. 더 열어요? 응. 옳지. 더 끈을 더 내리고 쭉 툭 내리고 옳지. 그 상태에서 너무 좋아. 그 상태에서 야, 봐봐. 난 더 길게 해도 사실 이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위에 날개는 붙이고 밑에 날개만 움직이는 걸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힘을 줘서 들어야지 위에 날개만 들리고 밑에 날개는 들리고 위에 날개 붙은 상태에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돼. 제금처럼 힘이 들어가면 짧게 잡고 이 상태에서 계속 반복. 넌 여기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에 힘이 안,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계속 달면 이제 풀럭풀럭 하지? 네. 풀럭풀럭 잡아봐, 다시. 해봐, 밑, 위에 그렇지, 그렇게 치란 거야. 자, 이제는, 자, 제금 다시 내려놓고. 자, 손을, 날개를,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 상태에서, 덩덩덩 따꿍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제금 잡고 자 제금을 잡고 다시 덩덩 따꿍이 네 번만 치는 거지 따꿍이야. 아, 네 번만. 덩덩덩 따꿍이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한 번만 틀려도 나는 다 집어내요. 여러분들 소리 나는 소모지라니까. 떠덩이 어디 있어? 떠덩이. 떠덩은 나중에 배우는 거. 지금은 아니고. 덩덩덩 따꿍. 여러분들이 쳤던 거하고 내가 지금 요걸 얘기해주면 어떻게 틀리나 봐봐. 자 지금은 덩덩덩따꿍 따가 벌어져야 따꿍 있지만 따는 안 치는 거지. 덩덩덩따꿍 자 이제 바로 다시 제금 잡고 한마디를 못 맞추고 들어와. 더! 그럼 느리게 들어야지 한 박을 듣고. 너는 이해했어. 근데 이해했는데 따가 너무 하니까 그 따가 너무 뒤늦게 떨어지잖아. 유업사는 아직도 따가 자꾸 따에서 자꾸 친단 말이야. 그 따하고 요 사이에 자꾸 쳐버렸단 말이야. 잘 봐봐. 덩덩덩따꿍 이 소리하고 덩덩덩따꿍 다시
울림이 나오지, 울림이. 근데 지금 처음 치는 미경이는 좀 쳐봤다고 여기서 우리 손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거 막 얘는 이걸 들으면 점점 더 얘가 올라가고 이 손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이 손을 지탱하는 게 처음에는 관건이야. 그 다음에 이 손이 얘보다 무게중심이 조금 올라가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밑에를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이걸 들어봐. 이 소리하고 차이점 들어봐. 이 소리하고 다시 들어봐. 모르겠어? 마지막 뒤에 소리가 났지. 그건 뭐냐면은 앞에 소리는 치면서 내가 미는 거야. 좀 더 심하게 하면은 밀어대는 소리고 뒤에 소리는 들어주는 거야. 조금 더 심하게 들어보면은 소리를 드는 소리하고 때리는 순간 소리를 들어줘야지. 뛰는 사람이 가볍고 경쾌하지. 자, 다 같이 잡고 뛰는 순간에 든다 소리를. 철푸덕거리고 밀기만 하고 있지. 힘들어요. 응? 네. 쉬는 순간에 들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된다. 다시. 피드세가 들리기 시작했어. 자, 쳐봐. 몸도 깔아오니까 안 되네. 너는 아직도 원래 처음에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막 밀어대는 게 습관이다. 둘이만. 자, 다시. 사람들 소리를 좀 끌고 다니는 거야. 이 두 사람만 치면 그 소리가 안 나. 다시 쳐봐. 두 사람만. 너희들은 틀리지. 법사가 꼈을 때 하고 소리가. 자, 너 혼자만 쳐봐. 너 혼자만 치면 아주 제일 지금 싫은 소리야. 리듬감도 음악감도 없이 그냥 박자만 맞추는 거지. 기계적으로 흥이 없단 말이야. 얘는 흥이 있어. 쳐봐. 어깨를 타고 있단 말이야. 어깨가 들리는 이유가 어깨를 타고 있단 말이야. 음을. 근데 너는 어깨를 안 타고. 아직도 미는 느낌이 더 강하단 말이야. 탕탕 가볍게 공기 뚫듯이 공이 통통 튕기는 듯이. 나같이 앞으로 여러분들 습관이 좀 들어야 되는 게 어떤 장단을 쳐도 입으로 나는 소리를 해야 된다.
장물 쳐든 세금을 치든 입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입으로 소리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내 몸으로 넣게 돼. 몸으로. 그러려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귀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인데도 잘 따라왔어. 내가 중간에 좀 소리를 치긴 했지만 그건 다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 배워나가면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은 미경이가 한 사람씩 늘어나면은 앞으로는 와서 수업